네, SBS 모바일 24가 고르고 강력 추천하는 뉴스 픽픽스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 옆에는 한유경 에디터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난 한유경 에디터를 보고 인사하는데 아,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게 더 편해요. 아. 우리는 네. 시청자만 보고 간다. 네, 네. 그렇죠. 네. 딱 우리 방송의 컨셉이 명확해요. 네. 그렇죠. 한유경 네. 에디터. 그 요새는 픽픽스 우리 또 픽기사 고를 때 좀 이렇게 기준이 있어요? 요 기준이요? 네. 뭐 좀 기준 바뀐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한유경 에디터만의 기준 나는 이런 픽이면 좋다. 제가 볼 때는 원래 한유경 에디터는 사실은 그 전에는 애니멀 픽 좋아했잖아요. 동물 아, 픽. 네, 좀 귀엽고 네 맞아요. 그래서 한유경 에디터가 제목 많이 붙이는 것 중에 그랬다 옹 뭐 이런 거 아. 고양이 어, 고양이 기사들 네, 맞아요. 알았다 옹 뭐 이런 네. 고양이 기사 이런 거 네.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약간 스타일이 바꾼 것 같아서 아 그렇죠. 충격적인 네, 이야기 충격적인 게 많아가지고 네. 근데 오늘도 픽이 충격적이에요. 네 많이 충격적이에요. 근데 저 이거는 약간 충격과 네. 분노 사실은 네. 아 이게 말이 되나 이런 일이에요. 자 일단은 사진 보시고 어떤 픽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저게 학원 요가 학원 뭐 발레 학원 네 무용학원 무용학원 네, 네 학원이에요. 그쵸. 근데 학원에서 저기 빨간 동그라미 친 거 네 저게 아이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키는 거죠. 네네. 저 하얀색 그렇죠. 옷을 입은 사람이 아마 선생님. 선생님이겠죠. 네. 보통 대부분의 학원 선생들은 저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용학원 선생들은. 네. 근데 여기서 뭔가 대형 사고가 터졌죠. 그렇죠. 네. 어떤 사고가 어떻게 터졌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이 제목은요. 네. 제목. 왜? 아니요. 왜? 제목 왜? 6살 아이에게 무리한 다리 찍 시킨 강사 결과는 하반신 마비입니다. 아, 진짜로 심각해요. 이거 네. 어떻게 된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중국 허난성의 한 무용학원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네. 그 저 사진 속 아이가 네. 2년 전부터 이제 무용학원에 다니기 시작했대요. 원래 춤을 네.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열정이 가득했는데. 저 날에도 저 사고 당일에도 여섯 살 여자면 진짜로 한참 발랄하고 네. 하는 거 많을 때니까. 네. 근데 이제 저 선생님이 네. 그 아이가 이제 그 옆으로 누워서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무리하게 동작을 요구를 한 거죠. 아. 네. 네네. 그래가지고 저, 네. 더 다리를 더 이렇게 일자로 아. 만들기 위해서 네. 이렇게 짓누른 거예요. 위에서. 아 위에서. 네. 그래서 이제 저 아이가 이제 좀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네. 그 계속 수업이 이제 이어졌죠. 네. 수업이 이제 이어졌는데 이렇게 앉아 있다가 네. 일어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 움직이는 거예요. 다리가 네 이렇게 아. 일어나려고 하는데 하체가 아, 그게 움직이지 않아서 못 일어나는 네, 사진이구나. 가운데 사진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막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부축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인데 저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발로 실려갔죠. 네. 근데 이제 척수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어요. 아, 이게 척수가 저도 기사 다시 보니까 네. 이게 어린 아이들이 몸은 이제 네. 되게 유연하고 그쵸. 그렇긴 한데 네. 거기에 너무 힘을 가해줘서 네. 불가역적인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네. 척추가 손상을 이제 네. 움직이니까 네. 손상을 입으면은 네. 그게 원상복구가 안 된다는 건데 네. 아. 그럼 어떻게 해줘요? 6살 어린아이가 정말 하고 싶고 이렇게 무용을 배우러 가면 굉장히 활달한 성격의 아이였을 네. 텐데 정말 부모 마음이 찢어질 그쵸. 것 같아요. 더, 근데 네. 문제는 강사가 이른바 잠수 탔죠 지금? 네 그렇죠. 처음에 다쳤다고 네. 했을 땐 이제 좀 친절하게 챙겨주는 듯 했는데 네. 나중에 이제 하반신 마비 판정이란 얘기를 듣고 나서는 이제 잠적을 해버렸어요. 아, 저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저도 저기 저희 딸이 3살인데 한참 진짜로 점점 더 하고 싶은 게 많은 네. 나이에 얼마나 저는 저 어린아이가 좀 이렇게 잘 딛고 네. 네, 잘 딛고 일어서서 좀 자기가 네. 좀 몸이 불편하지만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네. 좀 더 밝은 삶을 살 수 있었으면 네. 좋겠어요. 그리고 책임 있는 강사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네. 책임을 지고 응당 뭐 자기가 달게 받아야 될 벌은 그쵸. 달게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아이한테
그 무리하게 시키는 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 이거는 좀 너무 무거운 얘기니까 조금 주제를 바꾸면은 네. 우리 한유경 에디터는 어릴 때 이렇게 무용 같은 거 배워봤어요? 저 발레. 아 발레. 네. 아 와 어릴 때 발레도 배우고 전공은 동양화 미술 전공하고 네. 아 좀 이렇게 네. 그쪽에 여성스러운 뭐 이런 여성스러운. 아 네. 뭐 여성스러운 건 아니지. 네. 남자 발레리노도 아, 멋진 그, 발레리노 많고 뭐 네. 이런 그림도 화가 유명 화가는 사실 남자가 더 많으니까 뭐 그렇죠. 네 그렇긴 한데 네네. 약간 뭔가 이렇게 예능 예인 네. 뭐 이런 그 쪽에 탁월한 소질이 있었나 봐요. 좋아해가지고. 네, 좋아해가지고 잘해라. 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한유경 에디터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뭐라고 이제 어땠어요? 그러면은 네. 뭐 주변에서 네. 잘해라. 선배 많이 쓰는 건 아 그렇구나. 어?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아, 뭐 이런 거 제가 말했어요. 아 그랬구나. 아, 누구나 추임새와 후렴구가 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구나. 근데 저는 그렇구나. 저희 딸한테는 네. 발레를 가르치, 태권도를 가르칠 거예요. 아, 저 태권도도 했었어요. 아, 그치. 네. 그, 태권도가 네. 어릴 때 되게 도움되지 않아요? 신체 발달에? 네. 다르게? 근데 전 놀러 다녀가지고, 이제 친구들이랑 태권도 하면서. 그러면 태권도에 뭐 심각하게 다녀요? 태권도 원래 놀러 다녀요. 아, 그건 맞죠. 네네. 네. 맞죠, 맞죠. 태극일장부터 팔장까지 딱 하고, 네. 그 다음에. 고려하면서 품띠 딱 땄을 아, 때 그 기쁨. 전 파란띠에서 그만둬가지고. 파란띠. 네. 파란띠면은 품질은 태극 4장에서 5장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태극 4장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 맞아요. 네네. 네. 아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 뭐 그냥 어릴 때 조금 오래 했으니까. 어. 아 진짜요? 네, 그냥. 안 그래 안 그래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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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주 잘. 네 그죠. 빡센 체육관에서 제가 빡세게 배워가지고.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게 어릴 때 네. 신체 발달에 저는 도움이 굉장히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그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태권도라고 이제 네. 조금 들어갈 때는 씨름을 잠깐 하고. 어 진짜요? 그렇게 안 보죠? 네 그렇습니다. 어 진짜요? 아 잠깐 잠깐. 아 네. 오, 완전. 아 축구부도 잠깐 했어요. 아 근데 공 차는 건 네. 약간 소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하여튼 잠깐 잠깐. 네. 하여튼 뭐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딸과 아들에게 어릴 때, 그러니까 무용보다도, 무용 뭐 자기 하고 싶으면은 하는 건데, 태권도를 가르치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좀 거기서 그 공간, 그러니까 이게 태권도장이라는 데가 여러 연령대의 아이들이 같이 섞여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약간 그 단체 생활 배우는 거 중요하거든요. 어릴 때는. 어릴 때는 좀 이렇게 양보하고 순서 지키고, 뭐 이런 거 네. 조금의 엄격함이 네. 전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시킬까 뭐 이런 생각. 무용과 태권도 중 어떤 게 더 재밌었어요? 태권도? 그렇지 네. 태권도장 가지고 이렇게 막 컵 놓고 뛰어다니고 막 이런 것도 하셨죠? 컵 놓고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 네. 같은 걸 띄워놓고 네네 그다음에, 뭐, 아 맞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런 거 띄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발차기 할 때 쓰는 요거 네네 그거 저기다 놓고 아 맞아요 저기 가서 한번 찍고 오고 네. 가운데 찍고 찍고 네 그래가지고 달리기 네 그거 참 힘듭니다 그거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땀 쭉 빼고 네. 네 그러면 이제 발차기 잘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잠깐 어릴 때 추억으로 네. 들어갔었고 자 그 다음 픽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픽은 아 요거는 좀 의견이 분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그렇긴 해. 그렇긴 한데 네. 자 이건 사진 보면 알아요. 사진 보면 네. 사진부터 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게 너무 그런가? 아니면 그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자 일단 사진 보면 이게 그거 랍스터 아니에요? 랍스터? 아 개구나 개. 네 개예요. 가재가 아니고 개구나. 네. 어, 좀 개가 크네. 네. 하여튼 개인데 개 집게랑 이런 걸 묶어가지고 수족관에 놓은 거죠 지금. 네 맞아요. 네. 이 영상도 있거든요. 네 영상 한번 볼까요? 네. 자 저건 저런 거지. 뽑기 뽑기. 그쵸? House of Seafood. Catch me. Come and catch me라고 써있죠. 네. 와서 나 잡아봐 네. 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기에 개들이 아, 이제 묶여있죠. 묶여있는 개들을 네. 아 저렇게 보니까 조금 그렇다. 네. 그치. 그러니까 저게 개 요리집에서 저 개, 기계를 설치했죠. 설치해가지고 돈을 넣고 개를 이렇게 뽑으면 네. 그 개 요리를 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하는 개 요리를 해주겠다. 원하는 개 요리 해주겠다. 근데 이것도 이제 잡히고 안 잡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뽑으면 네. 그냥 돈만 날리는 거고 네, 네. 뭐 이렇게 했는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은 벌써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각자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저거 개 잡아먹으려고 갖다 놓은 거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시고. 네. 야, 그래도 개요리를 할 거면 그냥 네. 하지. 굳이? 저렇게 묶어놓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네. 그다음에 이거를 뽑아가지고. 근데 저는 아이들 정서에는 확실히 안 좋을 것 같아요. 저거를 뭐 어른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가능성보다는 네. 애들이 재밌어서 네, 좀 할 것 네, 네. 같은데 좀 너무 그렇지 않나 그런 건데 그렇죠. 이게 어느 나라의 어디에서 있었던 일인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이제 싱가포르에 있는 한 해산물 식당에 네. 설치된 기계예요. 저게. 네. 근데 저 이제 식당이 이제 저 뽑기 기계 그 손님들이 저 뽑기를 하는 영상을 찍어서 네. 이제 그 홍보차 올린 올리고. 거죠. SNS에. 그래서 이제 이걸 성공한 손님들한테는 이제 개 요리를 무료로 네. 제공을 한다고 홍보글을 남겼어요. 네. 근데 이제 이 광고를 접한 이제 몇몇 누리꾼들이 네. 이제 동물 학대라고 주장을 그쵸. 하면서 너무 잔인하다. 네. 걔는 장난감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것이다. 그쵸. 이러면서 이제 막 화를 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동물 학대 방지 협회 역시 그 SNS에 잔인한 네. 행동이라면서 이제 비판 글을 올렸거든요. 네, 그렇죠. 이 협회 측은 집게 잡힌 개가 이제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되면 고통받을 수 네, 있다. 그쵸. 또 아니면 자칫 동물이 장난감이라는 잘못된 걸 심어줄 수 있다 이렇게 네, 지적을 했어요. 이게 이제 논란이 계속 되니까 식당 측이 그 해명을 했는데 이 개를 잡는 저 집게 있잖아요. 네. 이게 너무 세지 않게 거기에 덮개를 씌웠고 네. 또 이제 개가 떨어질 때 충격을 덜 받도록 이제 완충 장치도 만들었다고 해명은 했어요. 네. 그리고 또 기계 안에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지 않게 네. 한 시간마다 다른 개들로 교체를 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 나름의 네. 개가 스트레스를 덜 받게 하기 위한 네. 뭐 그런 건데 사실은 묶어놓고 가다 놓고선 픽하게 해놓고 뭐 그걸 좀 덜 아프게 뭐 좀 네. 그건 예 네, 그건 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뭐 이거를 뭐 우리 돈 한 590만 원 정도 네. 돈 들여가지고 만들었다는 네. 건데 저는 그보다도 아이들이 보통 학교에서는 우리 그런 거 배우잖아요. 이렇게 막 새싹을 심고 키우고 네. 맞아요. 뭐 이런 거 하고 네. 뭔가 이렇게 키우고 뭐 이런 거 생명의 소중함, 신비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고 이러는데 저거를 딱 보면은 개가 막 이렇게 잡혀 있는데 네. 그거를 찝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막 잘 됐다고 박수치고 이런 식의 교육이 되는 부분 뭐 그게 저기가 교육을 하는 공간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그런 걸 통해서 좀 아이들 진짜로 아까 누리꾼들의 반응에도 나왔었지만 네. 좀 생명경시 네. 이런 걸 배우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 굳이 저렇게 개우리 맛있게 먹으면 되잖아요. 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네, 잡는 부분.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 되게 잔인한 거 많았었어요. 저는 직접 보진 못했는데 네. 그런 데가 있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저기 서울에 이렇게 외곽에 어디 가면 네. 예전에 아 우리 한유경 애터는 또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후추를 키우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래가지고 마음이 아플 텐데 아, 그 네. 저기 이 개가 아니고 멍멍 개 요리를 하는 집들이 아. 네, 그래서 예전에는 거기가 그 픽을 했대요. 네? 똑같이 이렇게 아, 개 요리에 살아있는 개가 있으면 존엄 그러고 픽을 하고서 아. 한참 여유있게 노닥노닥거리고서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개가 바로 그 녀석이 이렇게 오는 그런 시스템이었다는 거죠. 네, 너무 야만적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아니 꼭 그 저기 우리 개를 먹고 안 먹고를 따지는 게 아니고 네. 저는 뭐 개인의 선호에서 먹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네. 문제는 그거를 그렇게 먹어야 되는 거지. 야,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거는 좀 굳이 네, 뭐하러? 맞아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뭐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근데 좀 저것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논란의 소지도 많고 약간 네. 생각해봐야 될 네.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요리를 먹고 이렇게 할 때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게 하면 오히려 더 육질 이런 게 안 좋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잡아 먹을 거면 깔끔하게 네. 다 네. 그렇죠. 그게 맞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고기 좋아해요? 고기요? 네.
고기 좋아하잖아. 아, 저 삼겹살. 삼겹살. 네. 삼겹살을 좋아하는구나. 어, 네. 삼겹살 이렇게 쌈 딱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한잔하는 거 좋아하고, 네. 뭐, 그쵸? 네. 고기 잘 먹습니다. 제가 검증했습니다. 아, 네. 네. 자, 사실 저희 오늘도 회식했습니다.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네. 오늘 이 픽 두 개 중에서 네. 어떤 거? 아, 저는 첫 번째 네. 픽은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아, 그치만 저는 첫 번째 픽이요. 네. 그 무리하지 말, 무리해서 했던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픽이에요? 경각심? 네. 그리고 진짜 뭐든지 너무 과하면은 네. 탈이 나요. 그렇죠. 굳이 6살짜리 애한테 일자로 다리를 찢게 이렇게 급하게 네. 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한테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네. 꼭 다시 걸었으면 좋겠다. 네. 아, 일어나서 걸으라. 네. 네. 걸을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런 의미라면 저도 이 아이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네. 첫 번째 픽을 픽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한유경 에디터와 함께했던 픽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